그다음 이 네메시스는 뭐 이미 휴님께서 그 충분히 리뷰를 잘 해주셨고 여기 있는 제품은 이제 뭐 잘 아시죠? 쿠파의 18.1입니다. 18.1에 TF하고 제가 간혹 신고 있는 제품인데 뭐 쿠파는 요번에 나온 그 뭐죠? 19.1도 그렇고 18.1도 그렇고 여기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발볼 쪽에 중조골 여기 발볼이 여유가 있어서 이제 제가 평소 신는 것보다 이 제품 일부러 이제 TF는 55 사이즈를 크게 260을 구입해서 신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기에 있는 보시겠지만 여기 미드솔 부분이 좀 낮은 편이어서 간혹 약간 잔디가 긴 곳에 가면 이제 조금 바닥에 가라앉는 듯한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전형적인 이제 풋살 구장으로 들어가면 좀 더 활동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축구화에 포함이 되고요. 주로 제가 현재 신고 있는 거는 이 아틀레타 모델입니다. 요거는 구입해서 지금 2년째 계속 신고 있고요. 2년째 신고 있는 모델이고 물론 일본에서 구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제품은 그 다음 해 나온 작년에 나왔던 제품인데 인조가죽 모델이에요. 근데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굉장히 천연가죽 같은 느낌이 잘 구현되어 있는 축구화입니다. 이 아틀레타나 모델은 뭐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여기에 지금 축구화의 발 모양의 쉐이프 그 이 모양이 제 발 모양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요. 물론 제 발에 맞게 어느 정도 이제 성형이 되어 있는 상태고 2년 정도 신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창의 미드솔도 굉장히 이 아주 쿠셔닝이 뛰어나게 뭐 그거 하신 건 아니지만 뭐 엄청 물렁물렁 부스터처럼 그렇진 않지만 적당한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아틀레타는 신으면 발이 편해요.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스터드가 비교적 낮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미끄러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올해는 뭐 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이 그 3년 전인가요? 같은데 이 지금 추가로 지금 캥거루 가죽대로 된 모델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이 올해도 지금 이 캥거루 가죽 모델은 빠져있기 때문에 TF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뭐 단연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최고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대안으로 이제 그 구입을 했던 제품이 이 제품이고 이 제품도 제가 제 같이 운동을 하는 지인들 후배들 추천을 해서 사서 많이 신었고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축구화로 이 축구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틀레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넓은 편은 아니지만 위에서 볼 때 사람의 발 모양과 제 발명 보통의 아시아인들 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발 모양과 비교적 잘 맞아떨어지고 두 번째는 여기가 그 일본인들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발볼이 좁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작아요. 근데 이 처음 이 축구화를 신으면 발이 딱 들어가서 꽉 끼듯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신고 한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이 축구화가 발에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붙는다는 느낌이. 그리고 경기를 치르고 나중에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신발을 벗고 뒀다가 다음날 운동할 때 나가면 또 똑같이 발을 딱 집어넣으면 그 순간에 타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끈을 당기고 딱 운동을 시작을 하고 10분 정도 지나면 발이 완벽하게 매치감이 생겨요. 핏감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식 축구화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고 특히 이 제품만 신으면 다른 아디다스류의 축구화나 미즈노의 초기 이런 그 TF화나 이런 것보다는 이 지금 창내 미드솔의 높이가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 축구화를 신다가 이 축구화를 신으면 마치 굽이 있는 구두를 신은 것처럼 약간 높아집니다. 근데 그 높아진 것 때문에 갖는 장점들이 또 있어요. 인조구장, 터프구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로 설명하기는 쉽진 않은데 분명히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축구화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가격이 또 저렴해요. 이게 만엔 정도밖에 안 하는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로 치면 굉장히
좋죠, 좋고, 그 다음에 이 인조가죽이 쉽게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축구화인데요. 이 축구화가 이제 이 후님이 이 네메시스 TFR을 하면서 언급했던 일본에서 나왔던 파루카스예요. 파루카스 제품이고, 이 파루카스 제품, 이게 요 로고가 된 게 아마 2006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13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 아디다스 이제 가이스트, 팀 가이스트 축구공 이런 데 들어갔던 이 로고 같은데, 2006년 월드컵 당시에. 그때 일본에서 출시가 됐었고, 파루카스는 물론 스터드가 있는 모델도 나와서, 뭐, HG런, FG런 모델들이 나와서 사용되는데, 이 TFR가 제가 지금까지 신어본 모든 종류의 축구화 중에서 최상급입니다. 그 최상이라는 거는 공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해주는 축구화예요. 그러니까 TFR로서 제가 지금까지 신어본 것 중에 이거보다 더 난 축구화는 없었어요. 이 파루카스는. 이게 얼마나 제가 마음에 들었었냐면 요 모델을 세 개를 샀습니다. 세 개를 사서 요 최근까지도 이게 지금 13년 된 축구화인데 이게 캥거루 가죽이 위대하다는 게 13년이 지난 축구화의 캥거루 가죽이고 이거는 제가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사용을 하고 10년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죽이 예를 들면 색상이 벗겨지긴 했지만 가죽 자체가 데미지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캥거루 가죽에 대한 이 강도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저희 그 채널에.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캥거루 가죽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위대한 가죽인가 축구화 역사에서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13년이 지났는데 이 모델을 작년 초까지 세웠었어요. 2017년, 18년 이거랑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 세 가지를 거의 번갈아 가면서 신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운동을 하고 나서 요 한쪽을 잃어버렸어요. 그 운동장에 두고 왔는지. 그래서 지금 요게 오른발만 남아있는 상태고 원래 이 모델은 까만 거와 흰색 두 가지가 있는데 까만 거를 한 켤레, 흰색을 두 켤레 구입했어요. 제가 총 세 켤레를 구입했는데 그 당시에 그 중에서 흰색으로 된 한 켤레도 3년 전인가 제가 나가던 조기에서 운동 마치고 들어가다가 그걸 두고 와서 분실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도 제가 그 이 모델의 새 거를 흰색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의 형태예요. 당시 나왔던 이걸 지금 제가 이제 신지를 못하는 게 TF 역사상 제가 신어봤던 중에 최상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신어서 소비를 시켜서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요거는 요 한쪽을 그대로 제가 기념으로 계속 간직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캥거루 가죽은 그대로 있는데 인조 가죽이 사용된 부분 약간 황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렇고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신었을 경우에 한 12년, 13년도 지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미드솔에 들어가는 뭐 스폰지류 에바라든지 뭐 파일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화가 시작이 되죠. 경화가 시작이 되는데 경화가 시작이 되고 나면 충격을 받으면 이 스폰지가 부러져 나가요. 부러져 나가서 이 스폰지 자체가 부러져 나간 게 어떤 건지 잘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되게 오래된 축구화들의 스터드가 예를 들면 사가서 없어지듯이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제가 신는다고 했을 때 몇 년간 더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과연 생겨서 이제 그러면 축구화 이제 수집용으로는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축구화는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캥거루 가죽인 건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넓어 보이는 이제 어떨지는 뭐 사회상을 어떻게 봐야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 파루카스는 이 중창에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볼을 컨트롤 할 때 아무런 방해된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고 예술은 이 지금 왜 일본이 이거를 다시 안 만든지 모르겠는데 예술은 이 스터드가 아웃솔이 예술이에요. 자 까만색으로 보셨을 때는 크게 못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좀 하드한 약간 소프트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약간 소프트한 고무가 사용이 됐고 여기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소재예요. 여기는 마치 FG 작은 스터드처럼
그런 스터드들이 여기에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쭉 배열이 되어 있어서 이 스터드 양쪽에 이 스터드로 그냥 보통 인조구장에 들어가더라도 밀림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토슌바예요. 발의 좌우측 흔들림을 막아주고 발의 뒤틀림을 막아주는 토슌바가 있어서 그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 이 축구화를 저는 한 2, 3년 지나면 다시 만들 줄 알았는데 전혀 만들지 않고 있어서 너무 이 축구화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TF화가 구현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TF화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그 뭐 태고 제품 이런 것들과 그 말씀을 소개를 드리면 되게 아디다스도 비교적 이쪽이 잘 구분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발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들이잖아요. TF화들이. 근데 반면에 FG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강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렐리아가 대표적이죠. 모렐리아 같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약하게 잘 움직이도록 되어 있게 해서 맨발 감각을 유지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니까 이 TFR을 신고 예를 들면 킥을 하거나 할 때 FG 신는 것보다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 FG는 여기가 굉장히 하드하게 받쳐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강하게 공을 찼을 때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뒤로 제껴지냐 안 제껴지냐에 따라서 손실이 힘의 전달에 손실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이 그 파루카스는 여기에 지지하고 있는 이 토션바 같은 것들의 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강성이 뛰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 TF하지만 FG가 로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구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FG로서의 인조구장에서의 특성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좋은 축구화였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아마 최고의 신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푸마 킹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죠. 너무 두껍고 그래서 사실은 신을 수가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아틀레타라는 모델이 이 모델을 카루카스를 기대하고 구입을 해서 계속 신어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에서는 이 TFR을 그 문디알 팀이 그래도 꽤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디다스가 여러 가지 제품을 추가적으로 계속 TFR 공을 들여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제가 사용을 한 제품도 있고 안 한 제품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레데터에 그러면 뭐 98년 액셀레이터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매니아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 2000년에 프리시즌이었나요? 2000년 프리시즌 당시에도 그 TFR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예를 들면 요게 그 당시 이제 아디다스가 이퀴먼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퀴먼트 프로젝트는 전문 선수들을 위한 최고급의 이제 기능성을 발휘한 제품들의 이 이퀴먼트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퀴먼트 이 형광 로고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 유니폼이라든지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다음에 신가드 얘도 이 로고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최고 등급의 지금 그 나이키가 이제 알파 프로젝트라는 거를 요걸 흉내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 아디다스는 이제 이퀴먼트 버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 축구용품에 아니면 전문용 제품에 그 라인을 만들고 지금 이제 아디다스 오리지널 상에 EQT 라인이 있는데 EQT 오리지널 매장 가면 그 EQT가 이제 이 이퀴먼트였죠. 그래서 이 이퀴먼트 라인에서 나오는 축구화 중에 이게 아디다스 프리시즌이에요. 프리시즌 TRX TF라는 모델인데 이건 제가 신었었어요. 제가 신었는데 제가 프레데트 모델을 94년부터 다 구입을 했지만 매년 구입했지만 실제로 그 제대로 신어서 이 프레데트의 수호브라는 걸 느꼈던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 축구화 뒷면에도 지금 이퀴먼트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도 이제 토시온바가 들어가 있어요. 파루카스의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뭐 아디다스는 왜 이게 아디다스였으면 하지는 모르겠지만 피파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파 오프로브라는 거고
아집 스터드를 보시면 이 낮은 형식의 이제 TF 스터드지만 여기 이제 트랙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블레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트랙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미끄럼을 방지해 주는데, 과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문디알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트레이닝화에 가까운 거라고 하면, 2단계 정도 오게 되면, 이제 프리시즌 정도 단계 오게 되면 이거가 이제 그 현실의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은 두 개인가 세 개를 이것도 당시에 구입을 해서 하나는 제가 신고 하나는 제 지인한테 선물로 줬고, 신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줬고, 꽤 2002년까지도 사용을 계속 했었었어요. 그래서 2002년 3년까지도 맨땅에서 공을 찰 때, 운동을 할 때 이 모델을 계속 신었었는데, 뭐 무게가 굉장히, 프레데터는 원래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무겁고 그렇지만 이 창도 굉장히 두툼해 보이는데, 이 축구화가 비교적 그래도 볼을 컨트롤하는 데는 나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요. 하여튼 이 길을 들여서 신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했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제가 그 프레데터 중에는 뭐 유일하게, 그러니까 FG 모델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리셀 같은 것들이 나와서 AG가 본격적으로 그거 되기 전까지는 이 모델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예를 들면 1990년 정도부터 아디다스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만들 때 에트루스 유니코가 그 당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그 에트루스 유니코를 낼 때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죽 모델도 또 하나씩 따로 냈었었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나와서 그 프레데터 모델이 나오면, 프레데터 모델은 여기에 이 고무가 도포되어 있는 모델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죽 형태의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요 그 프레데터 프리시즌이 나왔을 때 어떤 축구화 같이 나왔었었냐면 이 노바 문디알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노바 문디알이 당시에 같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데터 프리시즌이고 이게 노바 문디알인데, 이 노바 문디알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시즌과 뭐 아웃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퍼를 가죽으로만 다 만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시간이 흐르면서 뭐 계속 이런 전통이 지켜졌었었는데, 보시면 똑같죠. 네. 똑같은데 노바 문디알이라는 모델을 만드는데, 저는 이거는 쉽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수집용으로만 갖고 있었고 사서, 근데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모델이어서 이 제품을 신어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걸 신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프리시즌 당시에 나왔던 게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프리시즌 모델 중에서 그 이거 프레데터 모델 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즌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트레이너 모델이에요. 이 보시면 마치 이 블레이드 타입에 지금 끈적끈적 안 되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이 특이하죠. 특이하고 여기가 가죽인데 이게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고 여기는 이제 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하이브리드 타입이고. 물론 이것도 이제 축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신고 뭐지?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경기를 하는 건 선수들 거의 없었지만 이 자체가 트레이너화로 만들어져서 트레이닝용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축구화였었어요. 이 축구화가. 그리고 지금 뭐 최근에 코파의 뭐 탱고 모델 이런 것들이 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이 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예를 들면 이제 TFR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제가 신지는 않았었어요. 이 제품도. 그러니까 뭐 신발이 나쁘다 나빠서 안 신었다 뭐 발이 안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아디다스는 비교적 다 잘 맞는 편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축구화도 아디다스에서 내서 굉장히 이제 세분화 그 제품을 세분화 시켜 나가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2002년이 되시면 뭐 너무나 이제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해죠. 그 해 예를 들면 프리데트 라인에서 이 TF가 나왔었어요. 매니아 TF가 한국에는 물론 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지금 태그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미국 아니면 제가 독일에서 샀던 것 같고. 여기도 여전히 토션, 그러니까 트랙션 되어 있고, 토션 바가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피파로가 또 들어가 있고요. 이거 프리시즌과 비교해서도 이 창에 놓는 큰 차이는 없죠. 거의 뭐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어퍼가 이제 프리시즌에서 매니아로 바뀌면서 매니아 구조를 띄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축구화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시즌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 축구화가 예를 들면 어퍼의 형태가 어떻게 조금씩 바뀌냐에 따라서 축구화가 편해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는 요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축구화를 신어서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쨌든 축구화를 신어서 공을 컨택을 해보면 중요시 여기는 게 어퍼에 발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TF화는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왔을 때 지금 이게 고무창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FG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 엣지 부분들이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되어서 아웃솔과 연결이 된 구조라면 TF는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창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을 컨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트래핑을 할 때 공이 와서 먼저 이 러버 형태 쪽에 부딪히는 축구화들이 있어요. 강업. 그런 축구화들은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공이 부딪히면 여기에 공이 부딪히는 것과 다르게 반발력에 의해서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공이 안정되게 컨트롤된다는 느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신어보고 그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면 이 축구화가 어느 정도 그 공을 컨트롤하기 좋은 축구화냐 안 좋은 축구화 이런 게 금방 알 수 있고 이제 축구화를 많이 신어보시고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발에 공이 달라붙는다 달라붙지 않는다 이런 느낌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거기에 의해서 판단이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 매니아가 나와서 그 TF화가 나왔을 때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프레트 라인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가죽과 그 여기 있는 러버가 결합된 모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천연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슈퍼노바죠. 이전 아까 보였던 게 이제 노바 문디알이었고 이거는 이제 슈퍼노바인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매니아와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매니아의 전형적인 고무 러버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고무가 없어요. 고무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는 축구화가 나왔었고 물론 아웃솔은 똑같습니다. 형태는 똑같은데 하나는 가죽이게 예를 들면 전형적인 프레트 라인이고 하나는 그게 없는 천연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형태의 축구화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도 이 슈퍼노바 모델도 제가 신진 않았어요. 신어본 적은 없이 그냥 수집만 해놨던 모델이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만한 게 이제 물론 요 뒤에 나왔던 아디다스의 펄스도 이제 제가 TF 있는데 펄스는 제가 저기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펄스도 물론 신진 않는데 F50이에요. F50은 잘 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 F50 모델이 아마도 2002년 이후에 아마 생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F모델도 여기 지금 때가 타 있긴 하지만 신은 모델은 아니에요. 신은 모델은 아니고 여기에 이 특이하게 지금 이 TF화 중에서 이게 A스퀘어라 그러네. A삼성 되어 있는 게 근데 저는 이 F50은 FG로 모델을 신었었고요. 운이 좋게도 제가 아디다스에 아는 분을 통해서 김두현이 당시에 2002년에 아마 아디다스 계약 선수였던 것 같은데 2002년부터 그 이후에 그 김두현의 그 저희 그 영상 중에 왜 그 나이키 선수 지급용 제품에 대한 영상이 올라간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나이키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몬테벨로나 공장에서 만들어서 선수한테 지급하는데 아디다스는 샤인펠트에서 하거든요. 그 뉘른베르크에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샤인펠트 공장에서 그 선수 지급용 축구화를 만드는데 당시 이제 김두현 선수 축구화의 F50의 FG 모델을 제가 하나 받았었어요. 선물로 받아서 그걸 갖고 있는데 F50도 이제 끈을 덮는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나이키 고스트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방식 전혀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다 시도가 됐던 것들이고 보면 지금 여기 안에 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고에 현재 밴드가 들어가서 있는 부분도 새로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응용이 되고 응용이 되고 해서 왔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축구화를 알면 알수록 재밌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고 혁신적이라 하는 것들이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요 네, 정도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그 뭐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다음 편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